정석 투자 테마주 접근법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조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잠시 보혜 양조나 유시민을 건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보혜 양조의 분석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거시 경제를 하면서 가끔 주식 분석을 하니까 개별 종목 분석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개별 종목 분석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부탁이 댓글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장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 큰 손실을 볼수 있는 분들을 미리 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개별 종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테마주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 법, 테마주를 구분하고 테마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봐봤자 도움도 안될 뿐더러, 제가 마치 주식 강좌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은 피하고 싶고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상담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나서 한 번쯤 경고방송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주식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은 이거 보지 마세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나올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칙 하나를 뒤에 제가 도표로 그려놓고 설명할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나올 때 들어가는 방법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이런 거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여러분한테 유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어제 명광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보혜양조 분석 부탁드립니다. 차트 설정, 구름대를 설정하시면 지금 월봉으로 구름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750원 무조건 갑니다. 지금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가셔도 손해 안 납니다. 이미 제가 그때 방송에서 빨리 파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파시라고 하고 오늘 20% 가까이 떨어져 버렸죠. 어제 제가 방송했는데. 근데 저기 명광님도 같이 보신 점에 있어서는 같은 예측을 하신 데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만약 손해보고 계신 분 매도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보혜양조 아쉽게도 상한가 가는 날 10%밖에 못 먹었습니다. 기타 등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혜양조 하나 주식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주가 어떻게 형성됩니다. 보혜양조 겁니다. 그냥 그 차트 분석 이런 거는 차트 분석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요 날짜에서 팡 하고 이 주봉입니다. 주봉이 이렇게 펄쩍하고 뛰어듭니다. 어떻게 뛰었습니까? 예, 유시민 테마주기 때문에 뛰었습니다. 테마주로 오르내리고 저번에도 한번 올라가다 펄쩍하다 이 그림 그렸다가 그 다음부터 정치 안 한다 해가 빠졌는데, 유시민이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들어가면서 탁 하고 뛰는 겁니다. 이때 혹하시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이라면 차트를 자세히 봐야 되지만, 차트 분석해봐야 되지만, 이번 경우는 차트가 아니라 딱 드러나는 요것만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쭉 오다가 팔짝 뛰고, 요 포인트, 파란색 포인트 있죠? 그 위로 팍 내리꽂잖아요. 이 사람은 다 압니까? 거지 되는 거죠. 보혜양조 적자회사입니다. 웬 적자회사에 주식이 저렇게 뛰어요? 수출회사에서 무슨 양주 생산을 했습니까?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보혜양조가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인 데는 유시민이라는 테마밖에 없었습니다. 보혜양조는 입세주 들어보셨죠? 보혜 복분자 뭐 이런 거 저기 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사외이사로 있다가 노무현 재단으로 이 세상으로 가게 되니까 펄쩍하고 뛴 겁니다. 그때 후가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식에 안 꼬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유시민 테마주들 한세개 있었습니다. 풍광 보혜양조 YB Mnet
3개 다 오늘 몇 퍼센트씩 빠졌습니까? 이거 지금 오후 3시 반 정도 겁니다. 이거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작성해놓고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왔거든요. 일거리가 있어서, 일이 좀 있어서. 누구 좀 만나고 오느라고 이거 작성해놓고 나갔는데 이때 당시가 3시 반쯤입니다. 풍광이 16.25% 빠졌고 오늘 하루 만에 보해양주 10%, 10.09%, YB 엠넷은 19%가 빠졌네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건실한 기업들도 아니었고 또 그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유시민이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유시민이가 안 한다, 나 정치 친절 안 한다 하니까 팍 빠지는 겁니다. 내일부터 더 빠집니다. 내일도 빠집니다. 이건 뭐 기업이 워낙 괜찮은 기업이라면 버텨내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이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기업 괜찮은 거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후까시 넣어 먹는 애들이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꼭 비실비실하거나 좀 이상한 기업들을 가지고 합니다. 상폐된 기업도 있어요. 볼까요? 문재인 테마주 한번 봅시다. 바른솜,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위노바, 조강페인트, 대양제약 뭐 다 읽기도 뭐 귀찮네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바른솜 어떻게 당하는지 보셨죠? 여러분 당하면 이래 당합니다. 콱 당합니다. 15,993원짜리가 1,720원으로 팍 내려박습니다. 요 정도 12,000원에 산 사람들 1,7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타작? 아니죠. 10분의 1타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90%를 날립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들고 들어간 여기 1,000만 원 정도 용돈이니까 넣어보자 하다가 900만 원 날리면 기분 좋아요.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휴브레인 15,300원 하던 게 1,680원으로 팡 떨어집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팍 하고 올라가죠. 팍. 요 그래프들이, 요 차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차트도 제대로 된 차트 가지고 올라다가 그냥 다음 네이버 거 그냥 뺏겼습니다. 그냥 뭐 제대로 된 차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정치인 테마주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때 중간에 잡은 사람들 다 거지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잡은 사람도 손해봅니다. 제일 먼저 잡은 사람도 그보다 더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봅니다. 그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거 여러 개 분석해보면은 여러분 쫄딱 거 많을걸요. 우리들 제약 28,600원짜리가 지금 뭐 얼마? 2,600. 대한제강 14,750원이 4,675. AMP 503. 와, 어떻게 503원을 하지? 주식이 3,259원짜리 503원. 저렇게 6배씩 5배씩 막 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 때 잘 팔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다 그분들이 더 크게 나갑니다. 왜인 줄 아세요? 팔 때를 못 골라요. 내일이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모레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요때 팍 갔다가 요때 팔면 되겠지. 요때는 안 팔립니다. 살 사람 있어야 팔리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정치인 테마주는 무조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적금 금지입니다. 문재인 테마주, 유시민 테마주, 뭐 다 모든 테마주는 일단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서 이익받다는 사람들은 전부 속이 시커멓다고 생각합니다. 남 덩치 먹은 거예요. 너무 혹독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 투자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정치인 테마주. 테마주는, 정치인 테마주는 있는 게 아닙니다. 종목 테마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핀 테마주, 무인자동차 테마주, 전기자동차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는 지금도 붙어 있나요? 자율주행 자동차 테마주, 5G 테마주, AI, 인공지능 테마주, 생명공학 테마주, 바이오 테마주, 신약 테마주, 기타 테마주. 왜 너무 테마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주식이라는 것은 테마주에도 괜찮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테마주에도 좋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잡아도 돼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조금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런 테마주들이 허접한 테마주가 테마에만 얹히는 것에 올라타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움직임 극초기라면 아주 최초라면 소액으로 가진 돈이 1억이라면 1천만 원, 500만 원 정도만 살짝 넣어봤다가 3, 4년으로 빼버리시면 그때는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최초기라면 일시적으로 소액 최저 비율로 베팅했다가 끝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절대로 가지 마라. 3일, 5일, 일주일 뭐 이런 시간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다만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었다. 별로 허접한 회사인데 눈에 팍 띄었다. 그런데 원인이 테마다. 절대로 옳다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날 꼬라박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괜찮고 성장성이 있고 안정성 있는 기업이고 사주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뭘로 보느냐면 그게 증명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 실적이 최근에 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데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매출 실적 없어도 연구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실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상실험 성공 여부도 보셔야 됩니다. 임상실험 이상까지 갔다 이런 건 괜찮죠. 그런 데에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만 잡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런 주식도 골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유혹 글 리딩 해주겠습니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다 믿지 마세요. 다 엉터리입니다. 100%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이리 가시오 하고는 지금은 이미 팔아먹고 빠져버립니다. 거의 다 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100%라고 보시면 손해는 안 봅니다. 철저하게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테마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테마주에 한해서는 안정성, 성장성 이 두 개를 중요하게 보시죠. 수소주 테마주 최근에 가장 많이 떴던 게 동화화성 아닙니까? 맞죠? 현대차 빼고는 이게 대장주라면서요. 대장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보지 마세요. 일봉 주봉과 월봉 보세요. 일봉 보면은 녹아 떨어지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현혹될 수가 있어요. 크게 보세요. 지금 수소차 테마주로 등극한 동화화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쓰이는 부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대장주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공급되는 흡기 배기 호스를 신소재로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화화성은 2009년 3월에 연구개발센터에 연료전지팀을 10년 전에 신설했네요. 해서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뭐 이렇게 나발이 붙습니다. 그 괜찮다고 하는 동화화성도 봅시다. 요게 문재인이가 지금 수소차 이야기하는 첫 시점이에요. 요때 잡힙니다. 요때 올라갔다 지금은 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때라고요? 손해 받더라도 여기까지 갈 거니까 조금 파시는 게 낫습니다. 내일 모레 또 동화성 올랐다고 제가 보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리받고 있는 게 여러분 여기에 자 보십시오. 주봉입니다. 일봉 아니고 파란색만 길게 길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반등 나올 소스가 뭐가 있죠? 동화화성에서 신약이라서 어디 임상실험 한답니까? 또는 여기에 노벨상 탈 만한 어떤 기술이 개발된답니까? 수소차가 갑자기 확 하고 날개도 짓듯 팔린답니까?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문재인이가 수소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밖에 됐습니까? 옛날에 이명박이 전기차에 관심 가지고 있다가 그 전기차 어떻게 됐죠? 상폐당해가지고 물러건너가고 없잖아요. 아까 참 문재인 테마주도 그렇네. 문재인 테마 중에 위노바라는 데는 아예 상폐하고 도망갈 법이 없습니다. 그게 테마주입니다. 상폐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 종이가 되어버리잖아요. 현대차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는 수소차 테마라는 것도 봐야 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런 외국 변수 있잖아요. 외부 변수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깝게는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국산 환율, 국제 유가, 각종 시장 지표, 국제 정세,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가 바뀌는 거지. 현대차가 문재인 때문에 벌쩍 뜯다 벌쩍 가라앉았다 그래 안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수소차 테마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거 골라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이런 거 희한하게 잘 골라와요. 그래가지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막 뛰어댑니다. 테마주는 고수와 큰 손들이 파놓은 함정임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테마주든 진짜 자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접근하지 마십시오. 테마보다는 기업에 대한 기초 분석, 건전성, 발전 가능성, 미래 지향성, 구성원 등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움직임 초기라면 일시적으로 소액 최소 비율로 베팅해보는 건 하지만 이건 노름하는 심정으로 그냥 딱 그냥 나오세요.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유혹글 여기에 꽂혀서 넘어가시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철저하게 안정성, 성장성, 매출실적, 연구실적, 임상실험 성공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어떤 테마보다는 주식을 제대로 돈 좀 제대로 벌자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매일 거의 매일 기업 활력, 경제 활력, 국제 경제, 미중 무역 전쟁, 거시 경제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종목에 너무 파묻히지 마라 하는 겁니다. 종목을 한번 선정하면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가. 그러다 보면 종목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시경제로 보다 거시경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종목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력 제고하는 문재인하고는 아무 교집합이 없습니다. 문재인 임기 중에는 되도록 주식시장에서 빠져있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채권이나 외국시장 직접 투자 등 다른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피난해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거시경제 분석할 때는 리세션, 세계적 리세션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고 어느 정도로 올 거고 어느 정도 이번 올 때 탈출 방법 뭐고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웃기는 사자성어 하나 소개할게요. 문전걸식. 이거 우리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죠. 문 앞에서 거시짓하는 걸 문전거식이라고 그러죠. 그 문자를 문재인 문자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문재인이 있는 한 국민은 거지가 된다 얘기입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경기 침체기, 여기가 경기, 여기가 불황기, 여기가 활황기. 이 중간 레벨이 있다 치고, 금리 정점, 금리 저점. 이렇게 볼 때, 서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요게, 요때입니다, 지금. 호황기 끝나고, 이제 호황기 다 끝났고, 미국이 이제 최고로 호황기 누르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는 주식은 팔 때고, 예금을, 현금을 확보할 때입니다. 예금, 입금식. 여러분, 이거 잘 보입니까? 현금을 확보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 투자에 났을 때가 곧 옵니다. 그게 불경기가 심화됐다고 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점이 거기입니다. 그랬다가 채권 매도를 하고 부동산을 사버리는 게 나을 때가 또 옵니다.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때까지도 이걸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부동산을 사셔야 됩니다. 주식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난리가 난다 할 때 그때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살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주식을 다시 호황기가 끝날 때 점대서 팔면 돈이 됩니다. 이렇게 불려나가는 것이 이게 제가 그린 도표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큰 테두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각 개인의 투자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저것을 강요하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나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어제 제가 호해양주 한번 이야기했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코가 꼈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어떤 분이 간곡하게 분석글을 한번 올려달라고 댓글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되도록이면 주식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일시적으로 달러나 금으로 갔다가 그것이 또 피크를 치면 바로 채권으로 빠지셔야 되고 외국인들은 이미 발빠르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큰 손들 아닙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발빠르게 지금 채권 투자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채권 투자로 갔다가 채권 매도해야 될 시점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는 부동산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줘야 손해는 안 봅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방송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건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진짜 그대로입니다. 문전걸식, 문재인이 존재하는 한 국민은 거지가 된다. 이건 진짜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